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고 총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시점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2018년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이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2020년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를 적용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송 전 시장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 3명이 청와대에서 만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보고서들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제시했다는 공기업 사장 관련 자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또 황 의원의 재판에서 청와대에 요청했던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나섰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네. 검찰 이슈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검찰이 은평 대통령... 다시 검찰 얘기하자. 방금과 채찍. 중요합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조국 임종석 이 두 분에 대해서 선거 개입 재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보도가 네.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뭐 조국 혁신당 해가지고 뭐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압수수색하고 아, 우승만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검찰의 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의심을 받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총선 이후로 재판 미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해요. 대통령 기록관이 어디 갑니까? 예? 꼭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 김건희 씨라 그러면 JTBC가 혼나나요? 아니요, 의원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주민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요. 네. 박주민 씨.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수사를 안 하고 관련 네. 재판은 미루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다 국민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 검찰한테도 이로울 게 없다. 아마 총선 결과에서 그런 것들도 아마 국민의 뜻이 네. 담길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조국 혁신당 바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희 어머님도 조국 혁신당에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아 민주당보다?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조국 혁신당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그러세요? 막 이러겠는데 비례연합으로 가야죠. 네? 비례연합 어머님을 제가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설득을 민주당은 하실 거예요? 하여튼 민주당 그 비례연합 정당을 정확하게는 그렇죠. 지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그, 네. 그 민주연합을 정책 담당이었어요. 그 예. 연합하는 과정에 네. 참여해서 네.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네. 그쪽이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